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자금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드는 총 예산은 20만 달러로 온주 정부가 지원해준 9만 4천여 달러에 행사 수익금 1만 6천 달러를 더하면 지금까지 11만 달러가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9만 달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한윤회는 조준상 로열 르페이지 한인부동산 대표를 모금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모금운동에 나섰습니다. 만 달러 후원금을 약정한 조 위원장은 동포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한편 한인회 관계자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공사는 이번 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에 시작해 3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